폭풍과 폭설을 동반하고 휘몰아친 추위는 전국을 엄습, 올해 들어 가장 추운 혹한을 몰고 왔습니다. 12일 아침 서울 지방만 해도 영하 18도 1분을 가리켜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씨였으며, 완전히 얼어붙은 한강에는 추위를 잊은 스케이터들로 성황을 이루었고, 성급한 강태공들의 잉원악기가 한창이었습니다. 한편 전방지구의 향로봉을 비롯한 대성산 등 전방고지에는 무려 300mm의 눈이 내려 영하 33도의 혹한이 밀려닥쳤으며, 전선 방위에 여념이 없는 일선 장병들은 휘몰아치는 한파에도 불구하고 경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적십자사에서는 혹한과 싸우는 일선 장병에게 많은 위문편지와 위문대 그리고 라디오 등을 전하고 우방국민의 따뜻한 정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